여러분, 미세먼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봄날의 황사바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건 봄의 황사가 아닌 가을의 미세먼지라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의 원인은 바로 모래바람입니다. 봄철 고기압의 이동으로 작은 입자의 모래가 대기 중으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주요 발생 원인인데요. 그래서 봄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비교적 몸에 덜 해로운 토양물질이 대부분이죠. 반면에 가을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데요. 이때 모래와 함께 중국 공장 지역의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함께 끌고 옵니다. 그래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 유해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가을은 봄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기순환이 어려워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욱 짙죠. 직경 2.5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도 많고요. 초미세먼지는 코나 입 등 호흡기를 통해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치명적이죠. 미국의 워싱턴대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위가 대기오염일 정도로 대기오염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존재인데요. 그중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률은 12%, 기형아를 낳을 확률은 16%씩 높아집니다. 또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 폐암 환자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년간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3%나 암 발병률이 높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입자라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코를 통해 혈관으로 파고들어 뇌나 폐로 바로 침입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보람의병원, 국립암센터가 뇌질환자 3,257명의 뇌 MRI를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거나 막혀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방치되면 뇌 노화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뇌졸중, 우울증,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은 화석 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불, 공장의 매연 등에 꼽힙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계절별 기상 조건에 따라 국내와 국외의 기여도가 달라지는데요. 가을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최대 70% 가깝게 국외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높아집니다. 최근 중국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인근 지역의 개발 및 공장 지대 건설이 늘어나면서 대기 오염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가을엔 편서풍을 타고 중국을 거쳐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공기 중에 미세플라스틱이 증가한 것도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커진 또 다른 원인인데요.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나 택배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나 용기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작년 9월부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서 1세제곱미터당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평균 71개에서 122개, 1.7배 넘게 치솟았어요. 미세플라스틱은 암과 신장 및 심장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알츠하이머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아예 타지 않거나 소비를 멈추지 않는 한 미세먼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실제 고양시에서는 2009년부터 10년이 넘게 몽골 고비 사막에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 운동으로 몽골 초원 지역에 모래바람과 미세먼지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화석 연료 사용 시 매연 저감 장치를 마련하고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배달 음식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모두가 함께 편하게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